손흥민 선수의 멋진 경기를 볼 수 있는 토트넘 잉글랜드와 맛있는 피자,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있는 나폴리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축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카타르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스포츠를 보는 것만큼 짜릿하고 설레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축구를 사랑하는 세 남자, 요즘 월드컵 경기 보느라 잠이 부족해 보이는 세 남자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승국, 독일의 다니엘, 멕시코의 크리스티안. 이거 조심스럽다. 아, 이거 조심스러운 게 지금 예. 우리 게스트가 세 명 나왔는데 둘은 신나고 한 명은 어울리지 못하네요. 예. 아니 뭐 아, 다니엘 예.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5019님이 다니엘 축구 어떻게 해요? 독일 응원했는데. 아이고, 아. 다음 경기는 독일이 다 이기고 16강 가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아니 저는 정말 경기를 예. 보면서 제일 들었던 생각이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오. 왜냐면 다들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야 네. 일본이라도 좀 이겨줘라 막 아. 엄청 연락도 왔는데 네. 예, 그러지 못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네.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주변 지인 중에 다니엘한테 꼭 이렇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다니엘만은 이거 꼭 해줄 수 있냐. 어떤 다니엘 다이저브 됐을까? 이렇게 좀 물어봐달라고. 이해. 네. 아, 뭐 일본도 너무 네. 잘 싸웠고. 네. 예. 잘했죠.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그럼요. 잘했어요. 네. 그 우리 다니엘이 네. 그 일본 맥주를 마시는 그게 예, 너무 귀여웠어요. 인별그램에 영상을 올렸었죠. 예, 예. 하여튼 그 나도 또 다니엘을 아니까 또 독일이 또 남다르잖아요. 맞아요. 막 응원했는데 그래서 딱 지고 나서 다니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다니엘 우리 그때 뭐라 그랬어 지난주에 아, 뭐 정확히, 독일 네. 어디서 예선전을 지금 얘기하냐고 막 우리가 조별 예선 통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는 준결승에서 누구 만날지 생각하고 예, 있어요 이런. 조별 예선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 참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사람은 참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제 이 월드컵 축구가 그런 맛인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변이 속출하고 맞아요. 장담할 맞아요. 수 없고. 그나저나 우리 크리스티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달 만에 봤는데. 그러니까요.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런 소리 듣기 너무 좋은데. 네. 아, 멋있어. 우리 다니엘하고 이승국 씨는 크리스티안 잘 아세요? 알죠. 뭐, 잘 알죠. 한번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 세 분 어제 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 다 보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짜릿했어요. 네. 예. 짜릿했어요? 확실히 뭐 두 팀은 잘했어요. 예. 우루과이의 그 롱패스는 예, 예. 정말 연습된 티가 나더라고요. 아. 계속 그것만 시도하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 팀플레이 잘 된 것 예, 같아서 예. 그게 무승부 아쉽게 아쉽게 예. 잘 싸웠다. 네, 네. 정말 잘 싸웠고 막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왜 우리 이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우루과이 팬분들도 한국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한국 팬분들도 맞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왜 우리 비등비등하게 싸우지?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집에서 같이 봤는데 처음에는 다들 야 너무 기대하지 마 우루과이 세니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맞아요.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실시간으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봐서. 한국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높진 않은가 봐요. 예, 예. 이번 골드컵은. 아니 왜냐면 예. 그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잘 뛰길 바라지만 그래도 그 실력이라는 게 또 다 있는데 뭐 그냥 막 뭐 우리가 뭐 우승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아, 아니 우리가 예. 축구 강국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좀 그랬는데 어제 정말 잘 싸우고 그쵸. 잘 싸웠죠. 네. 맞아요. 저는 어제 밤에 미팅이 있었는데 9시 35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 지하철 타면서 이제 그 전에 이미 조금 보다가 예. 이제 10시 딱 경기 시작하니까 아직 지하철이어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축구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죄인데 왜 지금 핸드폰으로라도 좀 보시면서 좀 응원해달라 했는데 진짜 딱 10시
20분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 빨리 TV 켜놓고 봤는데 정말 한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팀플레이, 패스 이런 거 정말 너무 잘했고 예. 각 선수들의 활약도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다음 경기들 계속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제 같은 경기력으로 4년 전에 만났으면 멕시코 이겼을까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 진짜 지난 월드컵에 대한 얘기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너무 아쉬운 그때 예. 이제 이렇게 그 셋이 얽혔었죠. 있었어요. 그쵸. 네. 그쵸. 여기 지금 있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같은 조였는데 네. 아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대한민국 확실히 좀 발전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예. 있는 것 같고 멕시코도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폴란드랑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아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도 적이었는데 그거 잡았으면은 16강으로 성큼 잡았으면 됐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제 네. 경기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어요? 인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어느 포인트에 손흥민 선수 우리 캡틴이 예. 마스크를 아직 쓰고 있고 하니까 예, 예. 다들 부상을 걱정하고. 예. 본인도 너무 과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예. 경기가 공격이 잘 안 풀린다 싶을 때 왼쪽에서 딱 공을 잡고서 전맥트까지 한 두 명 정도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맞아요. 슛을 딱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예. 막히기는 했지만 아 이게 우리가 캡틴에게 바라는 그렇지, 모습이지.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 하나 나올 수 있겠다 하면서 좀 물꼬가 텁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 공격 장면이 전체에 기억이 나요. 아유, 맞아요. 예. 다니엘. 저도 그 장면 기억나고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우루과이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계속 인상적이었던 게 안 예. 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정환 씨도 이제 계속 해설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계속 그 롱패스 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패스가 잘 안 풀리고 이런 건 사실 좋은 축구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롱패스 치는 예, 건데 예. 이게 계속 한국의 수비를 뚫지 못하니까 예, 예. 그렇다고. 근데 정말 그 우루과이 선수들의 표정에 약간 절망감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표정도 참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앞볼을 뭐 그렇게 하고도 뭐 웃냐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그 느낌에 그쵸. 뭔가 자신감이 그게 목이 좋았었던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선수가 그 윙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결연한 의지가 분명히 예. 있지만 예. 우리의 축구가 통하고 있다 이런 예. 느낌 때문에 예. 예. 소통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목이 좋았어요. 예. 뭐 지금 여기 네. 계신 세 분 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특히 우리 승국 씨가 축구에 대한 열정 장난 아니잖아요. 오늘도 네. 네. 예, 혼자 저렇게 응원복을 입고 어제 이렇게 입고 응원했어요. 잘 벗어놨다가 내일 입어야겠다. 예, 보라 보시면 네. 우리 승국 씨가 또 네, 저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고 네.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전 사실 네. 근데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를 보고서 야 우리 이러다 좋은 결과 있는 거 아니야? 기분 좋아서 예. 다음 경기 포르투갈 가나까지 보고 잤거든요. 예.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죠. 강한데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흥 올랐다가 뒤통수 맞은 적들이 모든 스포츠에는 예. 있을 수 있기 있습니까?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선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야겠다. 지금 우리 설레발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국에서 이제 0대0 무승부 이제 예언하신 분, 네네. 네, 그분이 이제 우리 16강 진출을 조심스럽게 예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예. 16강 진출하면 그때 다룹시다. 예. 좋습니다. 잘못 다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크리스티안 예. 멕시코도 지금 폴란드와 스웨덴의 조별 예선 경기를 예. 치렀는데. 우리가 똑같이 결과가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무승부죠. 네. 우리는 진짜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네.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아르헨티나가 우리한테 화풀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멕시코 속한 시저도 이제 이변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인 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했고 예. 이래서 월드컵 알 수가 없겠네요. 예. 맞아요. 정말 제일 큰 이변이었는데 지금 그 멕시코 축구 팬들 분위기는 어때요? 앞으로 무조건 다 이긴다예요. 어떻게 비겼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 잡아야 된다라는 자세였어요. 예. 왜냐면 이제 멕시코 이제 중남미 나라들 기본적으로 뭐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우리가 항상 라이벌 그쵸.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우리 초에 유일한 중남미 나라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무조건 잡차 라는 자세를 아직까지 예. 그러고 있는데 조금 무서워셨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 이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있고 예.
다음 주 목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변의 팀이죠. 아, 예. 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예.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랍게 했기 예.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멕시코 저도. 이래서 네.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고. 맞아요. 이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축구의 미움이죠. 미움. 맞아, 네. 이게 스포츠다 그렇지. 싶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보면서. 진짜요. 네. 아, 임연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크리스티안? 네. 예. 크리스티안 야. 멕시코 방송에서 스타 됐다는 소식 봤어요. 오? 와, 장난 아니던데요. 축하해요. 어, 뭐야? 아, 그 제가 이번에 네. 지난 8월에 멕시코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그러니까 3년 만에 가니까 네. 그 멕시코 방송국들 제 스토리를 들으려고 해서 이런저런 방송을 불러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요즘 제가 이제 외국인 네. MC로 활동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멕시코에서도 MC로 할 활동 그 기회를 와. 주시고 막 네,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가고 왔습니다. 그러네. 네. 아, 너무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아, 타코 맛있죠? 이게 멕시코라면 뭐 타코잖아요. 제일 맛있는 건데 한번 와주셔야죠. 네, 멕시코. 먹고 싶어. 맞아. 현지에서 먹는 멕시코 음식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다를 것 같아. 멕시코는 솔직히 네. 한국에서 파는 멕시코 요리는 대부분 약간 퓨전 요리 느낌. 그렇죠. 퓨전이에요. 텍스멕스라는 음식이 있어요. 예. 텍사스에서 생겼던 멕시코 퓨전 뭐 요리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뭐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크림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흔하게 들으셨던 아마 지미창가나 부리또 그런 건 멕시코 예. 음식 100%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멕시코에 있는 뭐 몰레라든가 엔치라다라든가 그런 요리들은 막 100% 멕시코 요리인데 예. 멕시코 가시면 드셔보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 한국에는 그러니까 없어요. 와카몰리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카몰리는 그냥 소스. 아, 네. 소스. 네, 소스일 그러니까 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중국의 짜장면 같은 거예요? 아, 그쵸. 퓨전 요리라 보면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진짜 멕시코 가면 더막 그 맛이 아우, 진하고 너무 맛있어. 살 찍어 와요. 그럴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예. 가서 그거 먹으면서 나 크리스티안이랑 압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치. 할인해 줍니다. 네. 와.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독일, 멕시코 선수들 모두 파이팅 한번 외치고. 파이팅. 네. 파이팅. 자. 한번 외치고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진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갑시다. 16강 갑시다. 파이팅. 제발. 독일 발음으로 줘.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기 세 번째 얘기를 제발 해주시 말아줍시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갈게요. 673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바야흐로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모두를 붉은 악마로 만들었던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간 미국, 그것도 도심이 아닌 인디애나의 아주 작은 마을, 산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한국인도 몇 명 없고 외롭게 학교를 다니던 그 해. 사실 2002 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였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너무 한국이 그리워서였을까요? 축구라도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학교 휴게실에서 혼자 축구를 어렵게 봤습니다. 첫 번째 주말 예선. 폴란드와의 경기는 미국 채널에선 방영조차 해주지 않아서 못 봤고요. 그 다음 미국과의 경기 때는 저 혼자 한국인이라 대한민국! 이거 한 번도 못하고 숨죽여서 봤어요. 포르투갈의 경기부터는 미국의 작은 변방 스포츠 채널에서 방영해줘서 보기 시작했는데 대박! 우리가 16강에 오르고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르자 우리 학교 휴게실 TV 앞에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던지 제 외국인 친구들이 와우, congratulations, man. 한국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어? 와, 승국, 너 한국이냐? 아, 좋겠다. 한국 4강이야.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2002 월드컵은 저에게 여러모로 기적 같은 월드컵이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친구도 여러 많이 사귀었고요. 즐겁게 학교 생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그때 생각이 분뜩 나네요. 네, 야. 사연 보내주신 6734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2002 한일 월드컵. 뭐 월드컵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라는 아, 게 그러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어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와. 20년이라고 숫자로 쓰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니까. 네. 이때 다들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승욱이는 몇 살? 저 그때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1학년 아유, 17살이어서. 뭐. 생생하죠. 네, 저는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봤었고요. 다른 거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었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갔는데 예. 같이 간 친구 동생이 되게 어렸거든요. 연장전 가고 막 혈투하니까 너무 찡찡대는 바람에 예.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는 순간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어서 난 골 들어가는 걸 못 봤어 사실. 아, 괜찮아 하는데 와 뭐야 그랬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막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막 큰맘 먹고 너무너무 막 티켓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네. 독일에서는 가서 그때 아~ 처음으로 져가지고 예. 아~ 분위기가 좀 예. 실점하는 거 직관하셨네요. 예. 아, 저는 그때 9살,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보고 있었는데 멕시코 이제 국내 TV에 나오잖아요. 예. 네. 한국에 있다 그 사람들을 아무튼 예. 인터뷰를 하자 어떤 한국인들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레이싱도 하고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한도전 멤버들이었어요. 아, 그때 TV에서 본 사람들이? 그때 TV에서 본 사람이니까 무한도전에서 그 멕시코 리포터다 나왔고 멕시코 TV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나왔었어요. 아직도 인터넷 있어요.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했어요. 와 이때 전방 우리나라는 붉은색으로 가득 찼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와 거리 응원 정말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월드컵 하면 이제 우리는 2002 한일 월드컵인데 그렇죠. 독일과 맞아요. 멕시코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월드컵은 언제였어요? 오, 네. 궁금하다. 아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2차 텐션 이후 이제 우리 현대사 보면 사실 늘 그러니까 좀 유명한 월드컵은 54년 그 베른 베른의 기적 이라고 부르죠. 그때 네네. 독일이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챔피언 했을 때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뭐 2014년이죠. 그때 예. 기가 막혔죠. 아르헨티나를 우리 1-0 예. 결승전에서 맞아요. 잡았죠. 맞아요. 아르헨티나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따로 카톡 보내세요. 네네네. 예. 맞아요. 와 그럼 그럴 때 그 독일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 장난 아니었죠. 막 맥주 많이 마시고 막 일어나 소시지 먹고 그렇잖아 뭐 좀 그런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축제 끝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일단 맥주를 더 많이 마셨겠네. 맥주 더 많이 마시고요. 늘 그때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건 Tor Deutschland ist Weltmeister.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월드 챔피언 됐다. 딱 그 한마디 Deutschland ist Weltmeister. 우리가 그거를 따라하고 막 그랬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골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어갔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더 폭발했을 거예요. 아슬아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프리킥 아마 하나 남겼는데 메시가 이제 그 프리킥 넣어야지 이제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못 넣어서 맞아요. 결국 그렇게 끝났죠. 멕시코. 솔직히 멕시코는 아직까지 이상적인 월드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멕시코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저주냐면 우리 4강 진출하지 못하는 저주. 우리 계속 항상 그 4강을 이제 진출을 하기 직전 무조건 떨어지는 맞아요.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4강에 진출하려면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만 사실 4강에 진출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멕시코는 더 이렇게 억울하고 저주라고 본인들도 말씀하시는 게 조별에서는 거의 어떤 일이 있어도 거의 항상 다 통과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맞아요. 멕시코 축구팀도 올림픽 때도 뭐 월드컵 아니지만 그때도 1등도 한 적이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이 일단 기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4강도 못 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4강도 못 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스페인어로 한번 해주세요. No pasaron el quinto partido? Están locos? Están locos? 이거 스페인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톤. 일단 그 느낌이 약간 그 종이의 집 약간 그런 Están locos? Están locos?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요. 네? 다니엘을 위한 앞으로의 독일 경기를 위한 응원의 노래라고 좀 들어주세요. 네? 독일 출신 밴드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듣고 자 4부에서도 축구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밌는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화려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크리스티안 그리고 이승국 씨와 우리 여행 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네. 자, 세 분 지금 네, 카메라 향해서 네? 한껏 손을 흔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3311님이 네. 저도 어릴 때라 어려픔이 기억나는 2002년 월드컵 그때 이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나온 슛돌이 같은 프로그램도 생기고요. 2002년 월드컵 키즈 군단이 자라 오늘날 대극 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걸 보니까 아 가슴 한켠이 웅장해집니다. 맞아요. 슛돌이 같은 프로그램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너무 귀여웠던 이강인 선수가 아 어제 자랑스럽게 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진짜 드라마틱하죠. 네. 월드컵 때문에 TV 프로그램이 생기고 거기 출연했던 초등학생 아이가 국가대표가 돼서 네. 월드컵을 뛴다. 그러니까. 영화 같죠?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20년이 그렇게 흐른 건데 우리는 너무나 엊그제같이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고 정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아 그럼요. 이런 선수들이 2002 한일 월드컵을 보며 꿈을 키운 선수들 그랬겠죠. 예, 영향을 예. 안 받을 수가 없는 세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2 월드컵 20년 전에 월드컵을 바로 엊그제같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큰 맞아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맞아요. 가지로 맞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맞아요. 1195님이 2002년 월드컵 때 카드값 엄청 나왔었는데 너무 기뻐서 골든벨 올려서 술값 계산했던 기억이 남아. 이야, 골든벨을 올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 골든벨 올리신 분들 많으시고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막 기쁨에 막 맞아요. 무료 막 뭐 막 하고 막 한 거 많고. 저 고등학생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포르투갈전이고 경기 있는 날.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박스를 그냥 열어두고서 다 가져가고 오늘 네. 응원 잘해라 해서 정말 예. 학교 앞에도 다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 그런 멋은 좀 있어야지. 아이고, 원래 그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예. 비행기표를 안 샀던 그 금액을 아꼈지만 여기서는 이제 쓰져버렸네. 아 그때 그걸로 샀었네. 아쉬웠네. 사장님 그걸로 네. 고생을 하셨네. 자 김재덕 씨가 지금도 2002년 월드컵 명장면 포르투갈전 박지성 선수 가슴 트래핑 슛 잊지 못하죠. 오, 네. 진짜 2002년 비더 레지트 옷 입고 살면서 그렇게 목시계 소리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멋진 모습 기대해봅니다. 아 좋네요. 이땐 정말 아 정말 그 슛은 너무 돌려봐서 나 월드컵의 이런 축구 경기만큼 네. 온 국민을 맞아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 그 짜릿함, 네. 그 희열, 감동, 그거는 아 이거 전 예. 따르게 이렇게 형용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분위기예요.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순간들은 한국의 이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하고. 독일 사람들은 약간 베를린 장벽 붕괴 그 사건 약간 같은 그 정도 약간 임팩트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물론 같아. 이제 독일은 그 스포츠 아니었지만 네. 어쨌거나 맞아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못을 박은 맞네. 일이 그런 그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네요. 왜냐면은 비슷한 그 느낌과 네. 막 감동과 희열과 막 벅찬과 진짜 와. 예, 어떤 역사적인 거와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네? 0331님이 2002년 월드컵 당시 병장이었던 제가 하필 16강전, 8강전 할 때 위병속 근무에 들어가게 돼서 못 봤어요. 아이고. 아, 제가 보면 지는 경기가 많아서 제가 안 본 덕분에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야, 이건... 이런 애국심 많았잖아. 되게 감사한데 되게 안타깝네요. 그치, 근데 사실 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축구 팬이 된 게 많아요. 그럼요. 사실 뭐 축구도 관심 없으신 여자분들도 그쵸. 엄청 많았고 또 안 보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너무 이제 축구 덕후가 돼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왜 늘 안 보다가 어쩌다 보면 이제 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름 애국심이 건너방에서 안 봐. 아. 골 넣었다 그럴 때 잠깐 나왔다가 아, 야, 그런 사람 있죠. 너 빨리 다시 들어가 들어가. 어 알았어. 아. 그런 애국심이 어딨어. 아니, 궁금해. 이게 멕시코나 독일에도 이런 분들 막 있어요? 나 절대 안 봐 이런. 아 그런 거보다는 멕시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예. 할머니들이 스크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축복을 아, 보내주고 예, 집자가 이렇게 오. 보내주면. 골키퍼 나오면은 그리고 예. 다른 만약에 이제 에네미 선수 나오잖아요. 예. 와 이렇게 보내주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우리 할머니가 무조건 축복과 예. 저주의 세레머니가 예. 있어요. 아~ 예. 할머니가 해주면은 오피셜. 예. 예. 오피셜. 예.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근데 예. 멕시코 할머니들도 되게 따뜻해. 맞아요. 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따뜻해. 맞아 맞아. 그 TV에다 대고 이렇게.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었어요. 근데 할머니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강전 이제 아직 못 갔으니까. 4강 가기 위해서 온 약간... 멕시코 모든 할머니들 이번에는 열심히 스크린 앞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288님 네, 2002년도 때 월드컵 같이 봤던 친구들 그 멤버 그대로 어제도 축구 같이 봤어요. 아이고. 이제는 다들 결혼해서 신랑이란 아이가 늘었다는 아이고, 거 너무 좋다. 저만 배고요. 아이고, 아이고. 친구 중에 2002년 응원하다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 그때 생긴 월드컵 베이비가 지금 대학생이라는 거 전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말이지요. 아~ 대박이다. 월드컵 베이비 처음 들어봤어요. 어 그래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대요. 많았죠. 많았죠. 그럼 아이 이름이 혹시 사강이 아닌가? 사강? 어? 사강. 이런 이름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02년생, 03년생 중에 유독 네. 이런 월드컵 베이비가 많아서 사강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사강 너무 멋있잖아요. 이름. 그쵸. 그냥 사강인 사강이지만 뭔가 이제 프랑스 느낌도 나고 그쵸. 사강? 그리고 사강? 예. 사강? 어, 괜찮네. 사강 실제로 있는 이름이죠? 예예. 예. 아, 사강. 신기하다. 예. 사강 많대요. 이름. 사강. 맞아요. 월드컵 베이비 많았지.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모두가 뜨겁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때 막 괜히 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껴안고 막, 막 같이 뛰잖아요. 맞아요. 실제 이렇게 눈 맞은 경우도 꽤 그치, 많다고. 그렇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구사령님이. 저 어제 치킨집 세 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축구 보면서 치킨 먹어야 되는데 결국 못 먹었어요. 어떡해. 아유, 그래서 우리가 맞아. 사실 이분들도 축구 봐야 되잖아요. 배달하는 분도 그래서 미리 좀 맞아. 시켜놔라. 한 이틀 전부터 미리 시켜놓고 냉동해놓고. 아니, 저건 아침에 준비하거나 그러면 뭐 배달 안 되면 꼭 뭐 프라이드만 먹어야 되느냐? 백숙 먹어라. 그럼 삼계탕도 있고, 막 삼계탕도 있고 그럼요. 막 그랬었었는데. 닭 과자도 있고. 예. 어제는 뭐 먹었어요? 저 어제 당연히 치킨 시켜 먹었죠. 저희는 성공했는데. 미리, 예. 7시 반인가 미리 시켰어요. 7시 반에 시켰더니 9시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 그래. 근데 한 8시 반 9시 되니까 저희 동네에는 배달 앱에 들어가면 너무 주문이 폭주하니까 그러니까요. 사장님들이 그냥 종료. 오늘 배달 안 합니다. 그치, 그치. 그때까지 주문 받은 것만 먹고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예. 그치, 그치. 아, 이런 거 미리 좀 맞아, 생각해놔야지. 해야 되고. 예, 예. 그렇죠.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제 진짜. 맞아요. 우리 다니엘은 뭐 먹었어요? 아, 저는 그 전에 미팅하면서 해장탕 하나 때려가지고. 아, 그러면 뭐 집에서는 집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네, 저 독일 정품에서 이제 맥주 마셨지만 맥주, 어제는 그냥 예. 포기였어요. 왜냐면은 예, 예. 저도 친구랑 같이 얘기해 보니까 아, 한 8시쯤 시키면 10시쯤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시켜서도 다들 이제 실패했길래 예, 저도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맞아요. 크리스티안은요? 저는 그 김치찌개 하나 맛있게 딱 하나 이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꿀꿀 끓여가지고 고수네. 아우,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 만들기도 쉽고 집에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오, 네. 오, 우리 그럼 멋있다. 크리스티안 네. 그 김치찌개 어떤 노하우 뭐 팁 있어요? 아, 저는 예. 아 보통 돼지고기 넣잖아요. 예. 저는 소고기를.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해지고. 네. 제 저만의 비밀 레시피였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소고기? 제가 밝히게.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안 치는데. 돼지고기가 안 나요? 아니, 소고기는 들어가면은 예. 맛있어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자, 5678님이 저희는 마트에서 생닭 사서 백숙에 소주 먹으면서 축구 봤어요. 그래, 좋아, 좋아. 백숙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래, 하면 된다고. 그래, 맞아. 맞아. 6385님이 네. 저도 미리 닭다리 사놔서 네. 에어프라이로 네. 간장 양념 만들어 해 먹었어요. 그래, 와. 이거 좋아. 와. 진짜 잘 돼. 에어프라이에 해서. 간장 양념 직접. 야, 그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네. 네, 양성봉 씨가. 저는 퇴근길에 닭강정 사갔는데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래 이렇게 좀 닭강정 같은 걸로 어떻게 네. 대체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배고파. 예. 아, 너무 배고픈데. 네. 예. 예. 저는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1차전 스웨덴전은 기차 안에 있어서 못 보고 2차전은 부다페스트에서 봤어요. 그리고 대망의 3차전 독일과의 경기는 굳이 그 얘기해야 되나요? 일부러 독일 민심에서 봤는데요. 맥주집에서 친구들과 유일하게 빨간 섬을 만들어서 봤어요. 첫 골 김영원 선수가 넣었을 때는 VAR 돌려보느라 제대로 기뻐하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에는 미친 듯이 날뛴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독일 거리에서 멕시코, 스웨덴 사람들과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독일 분들도 대단하다고 느낀 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구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국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정말 잊지 못할 월컵과 여행이었습니다. 3897님. 야. 아,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네. 이걸 꼭 다니엘에게 읽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다니엘이 읽었지? 그거 알아요? 저 그 예. 독일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 그 독일 그 다니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예. 다니엘 형 혹시 만났어요? 같이 봤어요? 예. 아, 나 안 봤는데 그래도 좀 맥주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그 농담이 아니라 예. 끊고 10초 후에 예. 기사 뜨더라고요. 크리스티안 다니엘에게 맥주를 하나 사준다 뭐 이런 거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와. 맞아요. 멕시코 예. 크리스티안 다니엘 미안해요. 맥주 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거지만 그 덕분에 또 멕시코도 조별예선 통과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예. 그때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었대잖아요. 독일 거리에서 멕시코, 스웨덴 사람들과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독일 분들도 대단하다고 느낀 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구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승리 진심으로 멋있죠. 이건 멋있어 진짜. 이럴 때 괜히 막 옆에서 막 뭐 집어던지고 싸움 나고 이러봐. 그럼 멋질기죠. 너무 멋져요. 저도 그때 예. 독일 있었거든요. 예. 그때 촬영 가 있어가지고 예.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한국 팀이랑 같이 이제 촬영 중이었는데 경기 중에 막 소감 인터뷰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감독님이 이제 뭐 1대0, 2대0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종이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 당황했는데 끝나고 이제 막 축하해주다가 이제 저는 그때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 그냥 이제 호텔 잠깐 있고 촬영팀이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다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나가도 됐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때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한국이 진짜 더 잘해서 이긴 거니까 편하게 다녀와라 했는데 예. 정말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아무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이거 멋있다 진짜. 맞아. 다음 월드컵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여유 아니, 때문일 수도 있겠네. 맞네. 이런 여유 때문일 수 있겠네. 맞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치. 아무래도. 네. 이혜영님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전국에서 김수로님 꼭지점 댄스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렇다. 다이아몬드 스텝은 몰라도 꼭지점 댄스는 알던 그때 그 시절 저도 에어로빅 맨 앞에서 선두로 춤추면서 응원하고 그랬어요. 이번 월드컵도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저 꽃집점 댄스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정말 기억나요. 와, 크리스티안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거 김수로님이 예능 프로 나와서 소시적했던 댄스 이거 있거든요. 이거 이게 있었는데 좋은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에이, 쭉 같이 하면 너무 멋있어. 너무 유명해져서 예. 제가 이때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네. 우리 대학교 신입 땡 OT 때 신입생 전부 운동장에 세워놓고 꽃집전 댄스를 알려줬었어. 댄스부 선배가 나와갖고 이번 월드컵에 우리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 해갖고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죠 진짜. 아니 근데 독일과 멕시코도 흥 넘치는 월드컵에선 뭐 춤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러나요? 그러게 하지 않을까? 우리 그러니까 멕시코 100% 할 것 같고 예. 저희는 춤 안 추지만 노래는 하죠. 어떤 노래? 노래는 하고.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 아 뭐 무슨 좀 뭐 Auf geht's Deutschland noch ein Tor, noch ein Tor, noch ein Tor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월드컵을 노려서 나오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아, 월드컵 시즌 따로 우리 한국은 따로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춤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주제가 같은 거 뭐 만들고 하는데 네, 저도 지금 기억은 딱히 안 나지만 노래들은 있긴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멕시코는 딱히 멕시코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이는 옛날에 뭐 샤키라 샤키라 만들었던 그 와카와카 그 노래도 이제 만들었고. 조금 해주세요. 삼비남비나 에에 와카 와카 에에 삼비남비나 삼바리마 This is for Africa. 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일단 어깨를 막 쉐이크 흔들어야 돼. 어깨 흔들어야 돼. 약간 그 뭐였지? 삼비남비나 에에 와카와카 에에 오 이 그루브가 있네 그루브가 있네. 아 좀 재밌다. 이게 월드컵 흥이야 진짜. 이런 재미로 하는 거야 사실. 그래 좋았어 좋았어. 진짜 재밌는데. 우리 흥은 약간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뛰는 쪽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뛰는 이런 노래라. 아, 근데 멕시코는 이렇게 확실히 옆으로. 그러니까요. 어, 요 리듬이 또 있네. 이번에 네. 노래 뭐 나왔어요? 네. 한국에서는? 아, 뭐 만들었나요? 최근에는 뭐. 아마 막 네 곡은 계신데 우리는 약간 클래식을 계속 돌려 쓰는 경향이 좀 있어 갖고. 아, 클래식. 그대 나의 챔피언 뭐 이런 거랑. 그대 나의 챔피언. 자, 8219님이 네. 2002년 당시 20살 신입생이던 저는 친구들과 길거리 응원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 전 인사드리러 우리 집에 온 신랑에게 월드컵 당시 찍은 제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길거리 응원 중 찍은 제 모습 뒤로 신랑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와, 소름. 신랑이랑 저랑 아니 우리 진짜 운명이다 이러면서 신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어느새 아가 둘이 키우는 엄마 아빠가 됐고요. 대박이다. 이번 월컵 때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야~ 와, 와~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뒤에 있어. 와 진짜 소름돋아. 소름이다. 진짜 멋있다. 야, 영화다. 이런 거는 기사로 다뤄야 돼.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거는 가끔 기사로 나오잖아요. 정말.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천생연분이네요. 진짜. 와 대단한 스토리다 이거는. 예. 자 광고 듣고요. 예. 정진주 씨가 이번 독일과 일본 경기 때 거의 독일에게 감정이입해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저 난리였어요. 맞아요.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아,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차마 다니엘 때문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 고등학교 때 독어 배우는 순간부터 독일이랑 한몸이 된 사람이야 이랬습니다. 앞으로 독일 경기 다 이기도록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 나도 네. 다니엘 알고 나서부터는 독일이 남다르잖아요. 더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예. 거짓말 안 하고 아, 저도 그 경기 재밌게 흥미롭게 기다렸지만 막상 결기가 나오니까 나도 다니엘 얼굴만 떠올라. 아, 다니엘 형 어떻게 제일 먼저 다니엘 형 어떡하지? 아, 여기 대표 제대로 하고 있네요. 아유, 감동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은비 씨가 네. 죽음의 초 C조 사우디 진짜 노력한 게 보이는 경기였어요. 하지만 멕시코도 강한 팀이니까 잘할 거라 믿어요. 아, 아. 김은빈 씨 백화점 상품권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김은빈 씨는 우리 크리스티안이 네. 따로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예. 아 정말 아니요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백상은 못 드리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 이분 큰일 났잖아 근데. 우리 그러면 6511님이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집중하고 버티는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가나전도 우리 한국 열심히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16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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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네네. 우리 또 크리스티안이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네. 김은빈 씨, 네? 6511님 그리고 네? 정진주 씨 세 분 전부 백화점 상품권! 크리스티안이 이걸 해냈어. 아, 햄버거를 나눠야 돼요. 아~ 이야~ 와, 대박이다. 행복은 나눠야 된대. 맞아요. 자 우리가 요게 있잖아. 네, 이거 있죠. 카타르 월드컵 공식 주제가 BTS. 너무 멋있어. 샹국의 Dreamers 이거 너무 좋아. 네.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여행 갈래.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Cause through the
에러, 에러, 에러.